펌프스 구두거든요. 펌프스 힐. 네. 뭐한 거게요? 요거? 맞아요. 딱 봐도 조금 볼록 갑보 수선한 사례예요. 이 볼록 갑보는 신발이 크면 이렇게 헐떡헐떡 거려가지고 뒤꿈치 까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신발 사이즈가 조금 커가지고 사이즈를 줄일 수는 없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볼록 갑보를 어느 정도 덧대주면은 이제 조금 사이즈 큰 거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스펀지 넣는 게 아니라 라텍스 넣어서 푹신푹신한 라텍스 넣어주는 거거든요. 큰 것도 훨씬 덜하겠네요. 네. 이게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안 돼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 몇 번 신다 보면 금방 적응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것도 있네요, 밑창? 맞아요. 이거 밑창 보강도 한 건데요. 보통 명품 구두는 가죽으로 된 홍창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쉽게 까져요, 홍창은. 이렇게 아스팔트 같은 데서 신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사고 나면은 한번 밑창 덧댐 해주는 게 좋고요. 앞창이랑 뒷창이랑 사용되는 창이 두께가 달라요. 보통 뒤에 더 이렇게 두꺼운 걸로 사용하고요. 밑창 색상은 옆에서 봤을 때 티가 안 나게끔 맞춰서 해드려요.